5월 22일에 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이 공식 은퇴했습니다.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40년간 벤츠맨으로 살아왔는데 그는 2006년 다임러의 회장이 된 후에 벤츠를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로 변화시켰죠. 특히 그의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은 사내 문화에도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9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2017년에는 BMW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벤츠의 심장이었던 그가 카푼사 BMW 광고를 찍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광고의 배경은 벤츠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퇴장을 하고 있죠. 출입증도 데스크에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도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가 BMW i8 로드스터를 끌고 나가는 거죠. 이 광고를 보고 벤츠가 답글을 올립니다. BMW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가 EQ를 선택할 거라고 100% 확신한다. 참고로 EQ는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이에 질세라 BMW도 바로 응수하죠. 은퇴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때 이루어진다. 사실 BMW의 시비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벤츠는 BMW의 운송수단에 불과하다는 포스터를 내기도 했고 표범인 BMW의 느린 얼룩말 벤츠가 잡힐 거라고 포스터를 만들었죠. 하지만 벤츠도 BMW 창립 100주년에 맞받아칩니다. 벤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BMW 직원들을 벤츠 박물관에 초대해요. 1886년에 설립된 벤츠의 역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진정한 자동차의 역사를 구경하라고 한 거죠. 저 같으면 빡쳐서 안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광고는 다소 훈훈한 느낌이 들어요. 두 회사 모두 얻어간 것이 많은 광고입니다. 뭐 BMW는 아예 로드스터를 살짝 보여줄 수 있었고 벤츠 회장도 갖고 싶은 차가 BMW라고 어필을 한 거죠. 근데 벤츠도 로고 등 브랜드를 많은 장면에서 노출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내 문화를 엿보게 했어요. 진한 진흙탕 싸움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벤츠와 BMW는 최근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버 등 차량 공유 시장 공략을 위해서 약 1조 이상을 공동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예요 서로. 그래서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BMW를 타는 디터 제체의 모습은 합성이고 그는 2년 후에 벤츠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네요.